1세대 아이돌 그룹 클릭비의 멤버 김상혁. 나를 보며 미쳤다 해도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 누가 뭐래도 17의 나이에 데뷔해 솔직하고 어눌한 캐릭터로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기 정상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 음주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은 하루아침에 무책임한 범법자로 추락했습니다. 달걀 그 달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를 추스리게 바빴지 주변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도 저는 뭐 안 들리죠. 뭐 죽겠으니까 정말. 돌이킬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을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엄청 속상해요 진짜로.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지만은 나는 아들이니까 안아줬어요 지금 다. 그것도 다 또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남의 자식 더 욕해요 저도. 사건 후 10년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엔 벽이 생겼습니다. 술 먹고 회랑회랑 하니까 또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갖고 하는 소리지. 괜히 그러겠어? 술 얘기를 10년 동안 들으면 사람이 미쳐요. 밖에서 듣지.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듣지. 어머니의 걱정조차 상처가 되는 아들. 엄마, 내가 사고 쳤고 내가 욕먹어. 엄마보다 얘가 더 힘들어. 의지도 하고 싶고 기대고 싶죠. 당연히 20살 초반인데.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진짜 난감했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그냥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지. 사고로 잃은 건 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모자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을 수 없고 아들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의 나라라는 뜻의 라오스. 모자의 여행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네요. 힘들었던 지난 10년처럼 궂은 날씨. 여기 다리 건너는데 페이 필요하다고. 아, 돈 내야 되네. 코 사슬기. 아. 곱차이. 곱자이 주변에서 뭐야 이거? 곱자이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곱자이. 큰 비가 내려 강물은 불고 웅덩이가 모자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발을 다친 상혁 씨가 물을 피해 보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절로 가. 야, 엄마는 그 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 밭으로 올라가. 아까 알았어. 엄마는 절로 가. 저, 일로 올라가 이거. 너만 가 그러면. 아 거기 밟아도 돼. 엄마는 나 거기 쭉 들어가서 그래. 쭉 들어가 절로 가야 돼.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는 모자. 그만큼 신발. 서로에게 불신이 많이 쌓였습니다. 신발.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좀 대 좀 도와. 아니야 엄마 저까지. 다리 아파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죠. 아니, 다쳐갖고 물을 못 따지. 사건 후 10년 동안 어머니의 계속되는 걱정은 상혁 씨에게 굴레가 되었고 이젠 작은 일에도 말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아니 뭐 사람들한테 억울하고는 이렇게 엄살을 피워갖고 창피하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아니, 빠져 죽는 데도 아니고 너 여기 물 다 할까봐 그러지. 상혁 씨는 얼마 전 발을 다쳐 꿰맸습니다. 치유가 더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더 불편한 건 어머니의 참견. 조금 짜서 하면 되겠구만. 그냥 한 개 내줄게. 나 아유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벌어져. 이게 방금 확 물착되지가 않. 조금.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그때 상혁 씨를 알아본 관광객들. 같이 가요.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워낙 인기가 있었던 탓에 알아보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흐뭇한 어머니. 연예인에게 대중의 관심은
존재의 이유이자 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뭐 저랑 이렇게 일면에 그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덕담해 주시고 빨리 나와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고맙죠. 사건이 있은 후 10년, 상혁 씨는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당연히 살 자리도 잃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진도 찍고 했잖아. 그러면 기분이 좀 좋지 않아?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고 그 사람들 알아봐 주시는 게 고맙지.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어? 잘해주는 게 뭐야?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너의 의무야. 알았어, 이거 잘한다고 엄마. 잘할게요. 귀찮아하지 말고. 귀찮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을 항상 하잖아. 맨날 알았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근데 그럼 또 일이 터지고 하니까. 아, 뭘 일이 뭐 언제 터졌어? 계속 터졌잖아 뭐 여태까지. 아, 과한 거지. 뭘 계속 터져. 각서를 받아줄 수도 없고. 아, 뭔 각서야. 각서는 내가 알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또 계속 얘기하면 뭐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요. 행동을 보여줘야지. 그럼 행동을 앞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알았다 하고 그냥 엄마랑 방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 보여달라는 거지. 앞으로 뭐 알았어요. 실수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가. 네가 왜 성질을 내.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성질 내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와서도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보라고. 술 안 먹으면 괜찮아. 술만 먹으면 실수를 하니까 마음 못 나서 하는 소리야. 활동할 무대조차 없는데 잘 하라고만 하는 어머니. 게다가 또 술 얘기를 꺼내니 상혁 씨는 답답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야 그러고 싶죠. 많이 하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 보여드리면서 그냥 착실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보고 어떻게 뭐 과거에 뭐 잘못했던 거야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잘하는 건데 알았다고 했는데도 뭐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안다는데 그걸 진짜로 아는 건지 앞으로 행동을 보여주면 있지만은 행동을 안 보여주면 뭡니까. 그만큼 음주운전 사건의 여파는 컸습니다. 인기 절정에서 추락한 뒤 1년 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는 상혁 씨. 만나면 무슨 일이었냐, 왜 그랬냐, 어떻게 지내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물론 궁금하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좀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 얘기하기도 민망하니까. 오. 뿔뿔이 흩어졌던 클릭비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데뷔 16주년을 맞아 원년 멤버 7명이 모두 모여 컴백을 준비 중입니다. 자신 때문에 해체돼 늘 미안했지만 한 번도 질타를 하지 않았던 고마운 멤버들. 중학생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입니다. 이게 10년 전인가? 13년? 20살 때잖아. 와, 진짜 오래됐다. 아, 낯설어. 팀의 막내였던 상혁 씨.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끌던 90년대. 후발 주자인 클릭비는 7인조 밴드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멋진 외모와 탄탄한 실력으로 출발했지만 사실 첫 음반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클릭비를 알리는 데 견인차가 됐던 건 상혁 씨.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제 얼굴을 이렇게 막 잡더니 막 불빛에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 밤이었는데. 중학생 때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웠던 어눌하지만 솔직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으며 예능, 라디오, 영화까지 종횡무진 스타가 됐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제 쓰레기통에 안 버렸으면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없었잖아.
아 이게 되는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승승장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대로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때는 행복했죠. 그러나 한 번의 잘못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크지 않았지만 잘못된 처리가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긴 마셨는데 음주운전 걸릴만한 수치는 안 마셨다. 뭐 나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냥 마시긴 마셨다. 근데 음주운전 수치는 아니니까 손바닥으로 막 덮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데뷔해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로 방송에 떠가지고는 지도 감당하지 못할 막 일을 저질러놓고는 너무 안타깝고 못나도 자식, 잘나도 제 자식이니까 제가 안아줘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신의 잘못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버티는 수밖에. 주변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죠. 좀 차가워지고는 관심 안에서 관심 밖으로 호감에서 적대감 같은. 모두가 등을 돌리니 가족만 남았습니다. 형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기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던 스타에서 무리를 빚은 연예인이라는 주홍 글씨. 제가 열심히 하는 거와는 다르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좀 나는 예전과 다른 존재구나 많이 느꼈죠. 사건 후 10년 최근 조금씩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친구들도 만나지만 술자리는 조심합니다. 이제 33살, 세상사를 알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풀어진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런다니까? 에이, 그러니까 술은 어쨌든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엄마 좀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자꾸 싸우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짜증도 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나와서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근데 엄마는 걱정하시고. 그러나 술은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술자리도 있고 좀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유 뭐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 저랑 또 싸우는 계기가 돼요. 또 뭔 일이 날까 싶어서 항상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 얘가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저도. 사고는 상혁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어머니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둘째 아들 상혁씨. 기분 말할 수 없죠. 천하가 다 내 것인 것 같죠. 사건 후에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귀가가 늦거나 연락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어머니. 또 사고가 날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요. 어쨌든 간에 연락 안 되면 뭔가 생각이 막 다 스쳐가요.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에 사건이 일어났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 방에도서 누구랑 있는데? 애들 다 어떤 애들이야? 잠실패 그 17명 그 멤버들이구나. 잠실 패밀리인가 그런가 봐. 알았다 끊어 얼른. 아이고 짜증나. 끊어. 응. 이 잠실 패밀리랑 17명 그 멤버들 또 만났나 봐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들을 단속하는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꿈만 같은 시즌 같아요.
남의 사진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육까지 도맡았던 든든한 남편은 20여 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 시간에 나누더라고요. 저녁에 해놓으라고 간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수습을 했죠. 혹시 병원에 갔나 하고 내가 강동성집병원 전화를 한 거예요. 하니까 테니스 치고 반바지 입고 왔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영화실 있다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4년을 울었는데 아침 저녁 울면서 이제 출근하고 그랬는데 상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울었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눈물 쭉 들어갔어요. 상혁 씨의 사건 처리를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어머니. 남편의 부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아빠 생각이 나는 거죠. 아빠가 있으면 내가 좀 덜 힘들 텐데 같이 슬프고 기쁠 때는 같이 서로 상의하면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혼자 다 하니까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진짜 난감했어요. 응석 부리고 싶고 그냥 기대고 싶은데 그러자니 또 엄마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냥 툭 건들면 진짜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